괴물은 안 무섭고 사람들이 더 무서웠던 경성 크리처 파트 1인 1회부터 7회까지 빠르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945년 3월 말 경성, 벚꽃이 피기 전 3월 9일 동경 대공습 이후 일본은 패전의 그늘이 짙어졌고 조선은 일본이 망할 수도 있다는 희망에 조용히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경성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당포인 금옥당의 대주이자 본정거리 제1의 정보통으로 불리며 북촌의 자산가이자 자수성가의 심볼마크를 자청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시카와 경무관이 태상을 잡아와 자신의 애첩인 기생 명자가 사라졌다며 벚꽃이 지기 전까지 태상이 명자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태상의 재산 전부를 빼앗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태상은 모든 정보통을 동원해도 명자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죠. 이때 금옥당의 직원인 나월댁은 죽은 사람도 찾아낸다는 토독군이 있다며 윤채옥, 윤중원 분열을 태상에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태상은 이미 채옥과 좋지 않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엄마를 찾아 만주를 누비던 채옥은 자신의 어머니가 경성에 있을 거라는 단서를 찾은 후 본정거리 제1의 정보통인 태상에게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태상은 돈이 되지 않는 일은 맞지 않는다며 단칼에 거절했었죠. 태상은 다시 만난 윤채옥에게 명자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윤채옥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주기로 약조합니다. 채옥 부녀는 명자에게 가장 원한이 있는 인물을 이시카와 경무관의 아내인 마에다 유키코가 아니겠냐며 마에다 유키코와 명자의 만남을 조사하고 명자가 마지막으로 이시카와 경무관 집에 갔다가 옹성병원에서 내렸다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옹성병원은 일본인들 군 관료나 경찰 관료, 총독부 관료가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기에 태상은 옹성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조선인 중 하나인 준택을 찾아가 신분증을 빌리죠. 이후 옹성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한껏 부자인 것처럼 꾸민 채옥을 보고 태상은 채옥에게 반하게 되는데요. 뭐 저라도 반했을 외모예요. 개연성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한눈에 반하게 될 외모입니다. 옹성병원에 들어간 이들은 옹성병원의 청소부이자 애국단 일원인 남자를 만나 병원 뒤쪽에 있는 군 병동 지하가 매우 수상스러우며 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송되어 온 조선인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한번 옮겨진 환자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죠. 이에 채옥은 걸리적거리는 태상과 가평을 밖으로 내보내고 중원과 함께 병원에 남아 명자를 찾습니다. 한편 옹성병원 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조선인들을 실험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이었습니다. 일본은 패전의 그늘이 짙어지자 새로운 무기를 만들기 위해 기생충같이 생긴 나전이라는 괴 생명체를 사람 몸에 넣어 괴물로 변화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채옥의 엄마 최성심은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가 옹성병원으로 옮겨져 실험 대상이 된 후 성공적으로 괴물로 변한 첫 번째 실험체가 됩니다. 실험을 주도하고 있는 가토 중자는 괴물로 변해 긴 촉수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인간을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성심을 보며 여신이 탄생했다며 감탄하죠. 괴물이 난폭해지자 가토는 질소가스를 이용해 괴물을 잠재우고 더 깊은 지하로 옮기는데요. 괴물은 잠들어 있을 때조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탄저균 포자를 내보냈고 눈같이 날린 포자는 옹성병원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수많은 조선인들의 피부에 닿아 그들을 죽였습니다. 한편 명자는 정말 옹성병원에 갇혀 있었는데요. 마에다 유키코가 옹성병원의 원장인 이치로에게 남편의 애첩인 명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는 죽이지 않고 옹성병원에 가둬두라고 지시했던 거였죠. 마에다 유키코는 남편 이시카와 몰래 옹성병원을 만들어준 사람이고 실험을 지원하는 흑막입니다. 한편 옹성병원에 남아있던 채옥은 수많은 조선인들의 시체를 일본 군들이 마구 옮기는 것을 보고 경악해요. 한편 금옥당으로 돌아간 태상은 채옥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치모토라는 남자에 대한 정보를 쫓습니다. 화가인 사치모토는 돈을 많이 준다는 말만 듣고 옹성병원에 취직하게 되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살아있는 사람의 복부를 마취도 하지 않고 그대로 연 채 그림을 그리는 거라는 걸 알고 괴로워하죠. 그런 사치모토를 위로해준 사람이 채옥의 엄마 최성심이었습니다.
이후 사치모토는 채성심의 얼굴을 그렸고 이 그림이 체육의 손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였죠. 사치모토는 성심이 괴물로 변했지만 아무것도 돕지 못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월광바의 주인인 영춘의 소개로 금옥당의 태상을 찾아갑니다. 태상은 명자를 찾았다는 체육의 쪽지를 전해받은 후 체육 분열을 옹성병원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사치모토를 태운 인력과 꾼으로 위장해 함께 옹성병원에 들어가게 되죠. 애국단 단원인 준택 또한 옹성병원에 잡혀간 애국단 동지 두 명을 구하기 위해 옹성병원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채욱은 옹성병원에서 최영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최영관은 의대를 다니다가 징집된 후 옹성병원 지하에서 방역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센징이라며 경멸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보며 고통스러웠던 최영관은 옹성병원 뒷마당에서 스스로 죽으려다가 채욱에 의해 구해지게 됩니다. 채용관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명자를 만난 이야기를 채욱에게 전했고 명자를 찾기 위해 옥상에 있는 환기구를 통해 지하 실험실로 내려간 채욱은 조선인들의 신체 표본으로 가득한 방 안에서 생체 실험을 받고 있던 아이들을 찾아내고 구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환기구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왔을 때 태상이 준비해두었던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터져 일본군들이 잠시 한눈을 팔 수 있게 되었고 그때 태상이 딱 나타나 일본군을 총으로 빵빵빵 쏘며 채욱과 아이들을 구해내죠. 태상은 명자를 구해낸 줄 알았으나 아이들만 찾아온 채욱을 쏘아보지만 결국 그도 조선인을 돕는 데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태상은 자신이 끌고 온 인력거에 아이들을 태우고 그중 가장 큰 남자아이에게 자신의 옷과 모자를 주며 책임지고 아이들을 금옥당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구출됐고 채욱과 태상은 명자를 찾기 위해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죠. 한편 이치로는 사치모토가 그린 괴물 그림을 보고 가토가 실험실에서 괴물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전세를 뒤집을 만한 강력한 무기로 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길들여 보겠다며 종을 흔들고 먹이를 주는 파블로의 개 실험을 괴물에게 합니다. 하지만 길들일 수 있을 줄 알았던 괴물은 승강기를 조작해 위층으로 올라가 눈에 보이는 군인들을 모두 죽이기 시작하고 결국 태상과 채욱까지 공격하게 되죠. 정체 모를 괴 생명체에 놀란 태상과 채욱은 총을 쏘며 괴물을 공격하지만 괴물은 총알을 뱉어내며 두 사람을 뒤쫓았고 괴물을 피해 숨은 태상과 채욱은 결국 일본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한편 소말하는 일본군이 갇혀있는 태상에게 접근하여 돈을 준다면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태상은 소마를 통해 나월댁에게 기별하고 이시카와 경무관에게 명자를 찾았으니 옹성병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탈출 트럭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한편 준택이 옹성병원에 들어갔던 건 애국단 단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사에 사용할 폭탄의 위치를 옹성병원에 갇힌 애국단 단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준택이 굉장히 고구마 캐릭터더라고요. 지하 감옥까지 내려간 준택은 어이없게 일본군에게 붙잡히게 되고 어떤 주사를 맞은 후 자신도 해부되어 전시될까봐 두려워 애국단에 대한 정보를 모두 발설합니다. 이후 이치로가 준택의 아버지에게 아들의 목숨값을 뜯어냈고 준택은 혼자 풀려나게 되죠. 한편 가토는 잡혀온 채욱을 보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눈빛임을 느끼고 채욱이 괴물이 된 채성심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채욱은 가토에 의해 엄마가 옹성병원에 갇혀있다가 괴물로 변했다는 걸 알게 됐죠. 가토는 채욱에게 내 어미는 괴물이 아니라 진화한 거라며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 거라고 개소리를 짓거리며 채욱을 열받게 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아름다우면 지가 괴물이 되면 되잖아요. 가토는 채욱을 괴물로 변하게 만들고자 괴물로 만드는 기생충 나진이 들어있는 물을 채욱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채욱은 이 물을 마시지 않았죠. 가토는 채욱에게 괴물을 죽이는 방법은 불에 태우는 것 단 하나라며 내가 괴물을 죽일 수 있겠냐며 괴물에게 채욱을 던져주는데요. 채욱은 괴물의 목에 걸려있는 자신이 만들어준 목걸이를 보고 어머니라고 외쳤고 괴물은 채욱을 기억해내며 모성애가 발동하여 공격을 멈추고 채욱에게 총을 쏴대는 일본 군인들을 공격합니다. 결국 괴물은 질소가스에 의해 쓰러지고 채욱은 태상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채욱은 괴물의 정체가 엄마였다며 태상의 품에서 펑펑 울고 태상은 채욱을 위로하며 일단 살아나가자고 말합니다. 이후 소마가 명자를 데려왔고 태상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조선인 전부를 빼돌려 탈출을 시작하죠. 10분 이내 이시카와가 준비해둔 탈출 트럭에 모두 타야 하는 상황. 태상은 모두를 내보내고 자신이 홀로 남아 경계를 서기로 하는데요. 꼭 주인공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체육을 돕던 최영관이 일본군 총에 맞아 사망하게 돼요. 또한 일본군을 피해 환풍구를 따라 도망치던 태상은 해골이 가득 쌓여있는 어떤 공간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옹성병원에 갇혀있던 조선인들은 갑병이 모는 트럭을 타고 무사히 탈출했고 갑병은 명자를 이시카와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시카와는 다른 조선인들까지 살려줄 생각은 없었기에 갑병의 트럭을 쫓습니다. 하지만 이미 태상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영춘을 통해 분전거리에 마을 잔치를 열어 길에 차가 다닐 수 없도록 손을 써놨죠. 그렇게 옹성병원에 갇혀있는 조선인들은 모두 무사히 탈출했지만 가평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뒤집어 쓰고 일본인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한편 가토가 채욱에게 먹이려던 나전이 들어있는 물은 명자가 마셨고 이시카와 잠자리에 들었던 명자의 뇌로 기생충이 들어가게 되며 제2의 괴물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며 경성 크리처 파트 1은 끝나게 되죠.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 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